서리는 재밌어. 야, 숙여, 숙여. 뭐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쉬, 조용.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금방 잠들 거야. 항상 이맘때면 낮잠을 자더라고. 나 다리 저려. 나도. 내 말이 맞지? 응? 그럼 이제 수박 달아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직은 아니야. 더 기다려야 돼? 아직 잠이 깊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였다간 금방 들키고 말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우선 망볼 사람을 정하자. 내가 망볼게. 너? 망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걱정 마. 위험해지면 바로 뻐꾸기 소리로 신호할게. 좋아. 자, 들어가자. 금영이와 만순, 날 따라가. 알았어. 어? 수박은 왜 때리는 건데? 이렇게 때려봐야 잘 익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어디? 그건 아직 안 익은 거야. 이런 소리가 나야 잘 익은 수박이지. 신기하다. 형은 이런 거 다 어떻게 알아? 이 자식, 너도 크면 다 알게 돼. 내가 형보다 어른인 거 잊었어. 그러셔? 그럼 어디 내가 고른 것보다 잘 익은 수박 한번 골라봐. 어서. 누가 못할 줄 알고. 못 들어가는 거야. 빨리 떠서 나오지 않고. 그만 고르고 빨리 나가자. 난 이걸로 할 테니까 니들도 적당히 하나 골라서 나와. 빨리. 아니, 저 녀석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뜯겼다, 도망가자! 빨리 와! 거기서 가라, 거기서, 이놈들! 잡았다, 이놈! 어이구, 나중에... 그렇게는 못하죠. 어떻게 하지? 나도 몰라. 매일 누가 그렇게 수박을 도둑질해가나 했더니 바로 쿵도령님이시구만요. 무슨 소리야? 우린 오늘이 처음이라고. 얘들아, 우리 오늘 처음 맞지? 거기 계신 도련님들도 다들 이리 오시지요? 아이, 밭을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대체 어쩌실 겁니까? 잘못했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 미안하네. 용서요? 저걸 보고도 용서란 말씀이 나옵니까? 안 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침은 회초리 만드는 말이에요. 이런 양반 체면을. 이제 그만 내려주면 안 되겠나? 어림없습니다요. 자, 당장 진사나리 만나뵈러 가시지요. 아버님을! 잘못했네. 제발 아버님께만은 말을 말아주게. 아니, 지체 높으신 서방님께서 저 같은 놈한테 빌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진사나리 앞에서 말씀하시지요. 그 도련님들도 얼른 안 따라오고 뭐하고 계십니까?